안녕하세요. 논리 최인호입니다. 이 언어와 매체, 이 실전 모의고사 176 강의. 이 강의는요, 이제 우리 넘기는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이제 언어와 매체만 11문제죠. 요거를 16회분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. 주로 이 실린 문제, 이 특히 모의고사들, 이 문제들은 우리가 고2에서 좋은 문제를 발췌하거나 교육청 69, 고3, 6구 또는 교육청, 그리고 우리 퀄 모의고사에서 좋은 것들을 취합해서 재구성한 겁니다.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16회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고 교재가 됩니다. 그러나 중요한 건 해설지는 이 교재에 따로 붙여 있지 않고 따로 이 프린트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. 그 해설지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이 있는 동시에 좀더 심화해서 볼수 있는 문제들이 또 추가로 돼 있고 핵심적인 내용사항들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 강의에서는 이 매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문법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법 체인호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들도 이 강의를 보면서, 문법이라는 건 저렇게 암기 없이, 우리가 암기가 없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논리, 이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,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. 응용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일일이 사례를 암기하거나 개념을 암기하기보다는 그 개념의 근원적인 원리,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문법 문제가 요즘 논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문제들은, 문법 문제는 조건이 주어집니다. 첫 번째 두 문제는 지문이 주어지죠.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 문제들도 다도 짧게 조건을 주어지고 설명하고 사례를 주어지면서 이것들과 유사한 논리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답을 찾으라는 게 문법 문제지 아주 생판 너희가 이 품사를 알고 있어. 너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뭐, 이 품사에 대한 사례, 종류를 알고 있어.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야.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저의 모의고사 이 강의 16회분에는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은 다 배제했고요. 그런 것들은 수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응용해서 풀수 있는지, 그런 문제들만 재구성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순순히 암기를 통해서 풀었던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고요.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해볼 만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언어와 매체 16회분이면 적지 않은 거니까 매체 문제도 직접 풀어보고 문법 문제도 난이도 있는 걸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이 교재를 통해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문법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그 힘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.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